강원 동지들과 오늘 내면으로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의 힘찬 함성과 박수로 발표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이 뜻깊은 발표식 행사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제가 나이와 뭐 이름 순서 없이 여기 적힌 대로 오늘 내린이 어느 분이 오셨는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나 틀린 게 있더라도 양해를 바라고요. 우리 병원들은 힘찬 박수로 우리 네 분들을 반겨주셔서 고맙겠습니다. 우리 범민연 대구경부 의장님이십니다. 우리 한기면 어머님 오셨습니다. 예, 어머님께서 건강하십시오. 예, 우리 새로운 경북 지역에도 진보 교육감이 필요하다. 필요한 걸 느끼시죠? 예, 유일하게 무상교육이 안 되고 있는, 무상교육이 아니라 무상급식이 안 되고 있는 예, TK 지역입니다. 경북교육혁신연구소의 이창교 선생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 오늘도 결의문에서도 새로운 정당은 농민의 정당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정동 부의장, 최상원 부의장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어마어마한 단체에서 오셨습니다. 대구, 죄송합니다. 대경진보연대 우리 백현국 의장님 오셨습니다. 예, 요즘 북미 대결도 시끄러운데 북에서 1차 핵실험을 했을 때 그 어마어마한 전국 속에서도 저와 함께 평양을 다녀오신 백현규 선생님이십니다. 예, 우리 대경진보연대의 집행위원장이신 김선우 집행위원장님 예, 뒤쪽에 계시네요. 그만큼 앞으로 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예, 바로 옆에 앉아계십니다. 우리 인권연대 대경 대표님 우리 천창기 대표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영지연에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경주에 계십니다. 우리 운동 원로 선배이신 하동산 선생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그리고 정말 정말 진짜 중요한 분들이 오셨죠. 우리 민중연합당 대구시장 위원장 이대도 위원장이 오셨습니다. 알으셨습니까? 아니 이런 박명록 사고가 있을 수 있나요? 유서대필 이후에 최대의 예, 지금 대필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오시면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중연합당 경북도당의 김창규 위원장이 오셨습니다. 우리 김창규 위원장님을 마지막에 소개하기로 드렸네요. 우리 경북도당의 우리 경주위원장 정태중 위원장이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내리는 아니지만 갑자기 우리 국회의원의 이름을 내가 막 깜빡해버렸습니다. 예, 우리 예 김종원 우리 대표님 한국에 계십니다. 또 사회가 너무 깔끔하면은 재미가 없잖아요. 또 이런 것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지난 뭐 몇 개월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 발족식을 준비하면서 우리 병원들이 활동을 하는 영상을 함께 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모든 구호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진보정치 대단결로 민중집권 실현하죠. 진보정치 대단결로 민중집권 실현하죠. 민중집권 실현하죠. 예. 방금 보셨겠지만 목소리가 크면 마이크가 좀 꺼집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적당하게 말씀을 해주시고요. 처음 축사로 우리 새민중당 상임 대표이신 예, 김종원 의원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대표님 너무 이쁩니다 이거.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그 어느 곳보다 어려운 가운데
준비위원회 발족해 주셨고 또 이렇게 출발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민도 많이 했고 또 어려운 가운데 준비도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북도당 새민주당 경북도당 준비위원회가 더욱더 귀하고 값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요즘 뭐 스트레스 시대였어요. 예, 어려운 가운데 마음을 다해서 준비위원회를 맡아주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만만치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용기도 내주시고 또 이 어려운 국면을 헤쳐나가고 또 진보 진영의 단결 단합과 새로운 진보 정치의 새로운 약속을 또 실행해 주시기 위해서 결심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사짓기로 바꾸고 농민의 인류도 바꾸고 사드 때문에 바꾸시고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그렇게 바쁘신 가운데 우리 준비위원장을 맡아주신 윤검순 우리 위원장님께 모든 우리 새민주정당의 당원들을 대신해서 또 우리 민주당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큰 박수 한번 해주시죠.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 경주에서부터 출발해서 여러 가지 고심도 많이 하고 준비를 해주셨는데 우리 이문희 동지께서 또 부위원장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무처장을 맡아주신 우리 서숙경 동지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소박하지만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자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모두의 선생님, 우리의 통일운동 상징이신 한기명 우리 선생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경주에서 또 직접 살고 계신 우리 하동면 선생님, 하동사 선생님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그리고 늘 우리가 둘도 없는 동기들인데 잠깐 이렇게 이별해 있었습니다. 마음도 많이 아프고 우리가 왜 이래야 되는가 라는 스스로 자책도 살살 하기도 했는데 멀지 않아서 다행이다 싶습니다. 그래도 짧은 기간에 마음을 다해서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논의도 결론적으로 하면 잘 되어갑니다. 9월 말까지는 모든 것이 마무리되고 10월 중순까지는 더 크게 더 단단하게 하나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 마음을 다해서 또 마음을 다 열어서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 동기들 우리 민중연합당 우리 동기들 함께 해주셨습니다. 김차경 우리 경북도당 위원장을 비롯해서 많은 동기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환영의 박수 한번 보내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경기도 강하나 건너면 저희 고향이고 제 집입니다. 여기 가면 우리 친인척들도 다 있고 이런 올 때마다 감회가 새롭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83년대 울산으로 가서 저는 사실 학생운동을 하면서 저희 부모님은 고통을 많이 겪은 곳이기도 합니다. 고향에서 제가 구속되고 난 뒤에 우리 사촌들부터 빨갱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빨리 가서 아들이나 잘 돌보라고 해서 논밭전지 다 팔고 이렇게 울산으로 울며불며 떠나왔던 기억이 있는 아픈 곳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여기에 그 87년도에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대통령 선거 치르고 할 때는 여기 선거 감시단으로 고향으로 다 가서 우리 감시 한번 해보자 이래서 감시단으로 왔다가 불법 본인들이 지지했는데 잡혀가기는 제가 잡혀가서 하루 종일 유치장에 있다 저녁에 나온 기억도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가 참 어려운 곳이죠. 우리 진보정치하기는 더더욱 참 어려운 곳인데 그 어려움을 다 딛고 여기 어쨌든 간에 출발하고 계신 동지들이 있고 그동안에 이곳을 더 지켜본 동지들의 소중함이 묻어있는 곳이 바로 경주고 또 경북이고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동지들 함부로 한번 생각할 때마다 그 마음들이 오죽했을까 또 어떠한 심정과 마음으로 하고 계실까라는 부분을 많이 되새겨보고 또 저희는 그것을 힘으로 여기고 또 함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2014년 12월 19일 우리 기억하고도 쉽지 않은 날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혼자 앞에 앉아서 잠시 눈물을 살짝 흘렸습니다. 그러나 뒤에 그 분노와 눈물을 절대로 다음부터 이제 눈물을 보이지 않을 거. 그 눈물을 분노로 다 모아서 우리가 대갚아 줄 거라고 수없이 되뇌이면서 내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세월이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에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투쟁을 통해서 하나하나 극복해 내려가고 있고 또 그 더 큰 힘으로 단결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여전히 보여준 우리 투쟁을 통해서 극복을 했던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총궐기에서 그랬고 백남기 우리 선생님의 비수를 지키면서 우리 모두가 결심했고 그 결심한 마음들이 촛불로 이어졌고 촛불을 시작부터 끝까지 그 자리를 굳게 지킨 동지들이 있었기에 지금 이 자리가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지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호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가장 유능한 정치인은 민중이다. 그래서 우리는 민중을 믿고 민중의 뜻대로 그렇게 함께 힘을 모아서 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도 돌아보지 말고 옆도 돌아보지 말고 노동자 민중의 직접 정치를 그들의 어떤 정치를 직접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힘을 다 모아서 함께 달려가자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세는 많이 열렸습니다. 열린 게 아니라 우리가 투쟁을 통해서 열었습니다. 지금은 문재인 시대가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민중의 시대이고 우리 정치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활로를 활활 열어 제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일 많겠지요. 비정기 철폐를 해야 되는 과제도 있을 거고 남북 간의 긴장과 긴장된 속에서 이 위기를 어떻게 넘어야 될 건가. 이 또한 우리의 과제이고 우리의 몫이고 우리가 해내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의 현재이고 우리의 미래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많은 과제를 가지고 출발하지만 더욱더 자신 있게 또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함께 이렇게 모여서 달려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 모이신 모든 사람들의 마음 잘 모아서 더 단단하고 더 묵게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정치란 작업으로 저는 그렇게 사람을 살리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것보다 소중한 것은 사람이 살리는 길에 우리 모두가 함께 그 자리에 서 있고 또 지금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게 함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여기 계신 동기들과 함께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끝까지 해서 반드시 우리 승리하는 그날을 하루하루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대표님 먼 길 함께 해주셔서 당연히 오셔야 되는 길이지만 70대 문턱에 들어선 이제 벌써 9개월이 지나가네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60대 후반, 70대, 80대 되는 사람으로서 대구 경북에서 제정신을 갖고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제 저는 뜬금없는 전화를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 친구 아주 뭐 고대포란 친구입니다. 서울 근교 동물을 잇는 시의 시장도 지냈고 육사 출신으로서 반증이 생가적히는 것 지난 이사장도 하고 아마 신문도 많이 났기 때문에 개인의 모델과 아주 친한 놈입니다. 그 친구가 전화가 와서 네 외롭지? 그리고 외롭다. 친구들 네 때문에 죽을라 한다. 그 배경은 뭐였냐면 그들의 상실감이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상실감을 갖고 있어요. 목숨을 걸고 되찾고 싶을 만큼 태극기 들고 집회만 참석하는 친구들이 요즘은 돈을 엄청 냅니다. 어제 알고 있어요. 유유되는 친구들은 돈을 막 내가지고 온갖 방법 다 씁니다. 이제 국정원 동원도 안 되잖아요. 정말 어떻게 보면 불안할 정도로 이들이 발악을 합니다.
근데 어제 했던 목적은 불구도 단결, 대당자 정치로 민중집권 실현하자. 이런 짧은 기념령으로 민중집권 이루어져 다시 한번 쓰겠십시오. 이러면 안 됩니다. 제대로 구한번 외치고 모셔야지 우리가 힘 있는 민중집권 실현을 해주십니다. 사람이 단결, 대당절 정치로 민중집권 실현하자. 자, 예. 예. 우리 사회자님 간만에 봤더니 감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아무쪼록 우리 새민중정당 경북도당 출범을 준비 출범을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둘러보니까 한 3분의 2는 아시고도 새로운 얼굴들, 우리 또 맨날 보던 사람 말고 새로운 얼굴들이 더 반갑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새롭게 이렇게 만나 뵙게 되는 분들이 있어서 더욱 반갑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오늘 창준의 출범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새벽 5시, 아 정확하게는 4시 40분에 소위 이석기 의원 내라는 뭐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던 이상호 동지가 4년 만기를 마치고 원래 5시 좀 넘어서 나온다 그랬는데 떼거지로 몰려갔더니 한 20분 땡겨서 내보내요. 우리 대구경비에서 한 300명 밥을 준비했는데 그게 모자라서 한 500명 정도 그냥 경북 각지에서 하원교도소 앞에가 난리가 났습니다. 한 2시간 정도 석방 환영식을 하고 동지들, 전국 곳곳에 있는 동지들도 간만에 얼굴을 보면서 되게 반갑기도 하고 가슴이 짠 그런 마음들이 들었었습니다. 또 공연 준비를 해주시고요. 오늘 뭐 발족 선언문에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새민주당 창준의 발족이 가지는 가장 큰 의미는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주와 통일을 염원하는 우리 진보 세력의 새로운 대단결의 기운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 그 행진이 정치로 민중집권 실현하자. 주소 단결 민... 아 나차 꼭 단결해야 합니다. 우리 큰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합니다. 다들 좀 흔들어 주십시오. 네, 힘 있게 흔들어 주십시오. 우리의 흔드는 몸짓이 민중진영의 대상기를 이루고 예, 집권을 방보할 수 있습니다. 흔드는 만큼 민중집권이 각성합니다. 열광적으로 흔들어 주십시오. 예측할 것 없이 고용 불안에서 해방되고 교육 문제, 주거 문제, 의료 문제, 노후 문제 이런 문제들의 불안으로부터 놓여나서 정말 모두가 한결같이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사회를 이룩하는 정당 건설 그 건설의 주역이 우리 모두가 되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결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시간 때는 세 분께서 말씀을 많이 아끼셨습니다. 예, 이 시간을 위해서 아끼는데요. 우리 당원들을 위한 예, 힘 있는 인사 말씀을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예. 예, 나오십시오. 뭐 없는 노래 의하겠습니까? 예, 뭐 예, 노래 준비해 주시고요. 예, 지금 세 분 우리 대표님을 새롭게 선출을 했는데요. 많은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 모셨는데 또 영광의 꽃다발을 드려야 하는데 꽃다발을 누가 주느냐? 제기 뽑기도 하고 카이라도 하고 온갖 것을 다 했는데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님이 직접 오신다고 하니 예, 보통 대표님 어디서 꽃다발 많이 받았죠. 오늘은 우리 대표님이 이제 우리 경북 도당 창중이 대표 세 분께, 임원 세 분께 꽃다발 드려가겠습니다. 예. 큰 박수 드리고 꽃다발 성립시키겠습니다. 자, 꽃다발과 함께 드리는 저 악수가 굉장히 무거운 악수죠. 예, 생각이 막히는 악수입니다. 예, 우리 그림은, 우리 그, 성우 수장님, 그 다음 우리. 예, 또 세 분이 모여서 급하게 회의를 하신 모양입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대표로 인사 말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고맙습니다. 참. 굉장히 어깨가 무겁고요. 어떤 글쎄요, 어떤 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근데 책임감만 느껴가지고는 사실 좀 일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정말 즐겁게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당이 없다라는 게 얼마나 외롭고 힘든 일인가. 나의 당이 없다는 게 정말 너무도 힘들고 정말 서러운 일이구나 하는 것들을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나의 당을 잊고 또 이제 쉽게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뭐 이 경북이라는 데가 결혼을 해서 온 시기 동네고요. 와가지고 계속 그때도 이제 뭐 농민운동을 하면서 여기를 시집 오게 되었지만은 와서 계속 지역에서 어떤 뭐 지역에서도 뭐 일들을 조금만 일들을 했어요. 하고 했었지만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뭐 전현동이라든가 뭐 여성연대 뭐 등등에서 자꾸 서울 가서 일을 많이 했어요. 많이 가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에서 제가 이번에 당 뜨면서 내가 뭐를 했나, 지역을 위해서 정말 뭐를 했나, 그리고 우리 지역의 어떤 이 실상들 이런 것들을 지역에 내려서 5년
2012년에 내려와서 집에 있으면서 굉장히 정말 이렇구나, 여기는 이런 곳이구나 그러면서도 그 속에서 어쨌든 보이는 그 새로운 세상에 대한 어떤 믿음과 민중들의 그 마음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제가 이제 이 일을 어쨌든 지금 상당 준비 위 단계에서는 당을 정말 훌륭하고 힘차게 출발시키는 것, 이것이 1차적인 저의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어딜 가나 어디 가서 누가 마음 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조차 없는 그런 이 어디 가서 사람들이 열애로 치는 대구경도 이런 대구경도 적폐봉산 수구보수의 아성이라고 불리는 이 대구경도 이곳을 바꾸지 않으려면 이 땅의 역사는 이곳이 바뀌는 것으로부터 경북이 바뀌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곳이 바뀌는 것으로부터 이 땅의 역사 변화의 완성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적폐들의 적폐가 켜켜이 쌓여서 그 속에 어떤 진주가 들어있는지 지금은 다 까먹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대구경도의 역사가 결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요. 다시 그 적폐들을 닦아내면은 대구경도의 진주들이 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을 우리가 앞장서서 해나가야 되고 그리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해나간다면은 그 무너지는 모서리 그리고 여기가 수구의 본산이 아니라 진보의 1번지이고 가장 먼저 팔부를 내고 등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길에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힘차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이크. 예, 그 결의문은 그 사쪽에 있는 저희들 처음 발족 그 발족 대회할 때 채택한 선언문입니다. 새 민중정당 영북도당 한랑준비위원회 발족 선언문. 가장 유능한 정치인이 민중이다. 경북을 바꾸고 진보 정치의 새로운 시대를 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킨 1700만 촛불 혁명을 계승하고 일하는 사람들의 직접 정치시대, 자주와 평등의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결심으로 새민중정당 경북도당 창당준비위원회에 결성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발족선언은 노동자, 농민, 빈민, 여성, 청년학생의 직접 정치를 실현하여 새로운 진보정치의 시대로 열어가자는 역사적 선언입니다. 오늘의 발족선언은 지난 진보정치의 뼈아픈 교훈을 가슴에 새기고 당원이 책임지고 운영하는 당원 주체 정당, 당원이 지역과 현장 속에 튼튼하게 뿌리 내려 민중 정치의 주인으로 전진하는 결의의 선언입니다. 오늘의 발족 선언은 적폐 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위한 대당쟁의 서복입니다. 경북은 반세기 넘는 동안 거북 구구보수의 초롱성이 되어버린 적폐 세력의 본산입니다. 적폐청산의 진정한 뜻은 경북을 진보정치로 바꾸는 것입니다. 적폐세력의 본산을 맨 앞장에서 허물어버리고 민중주도의 사회대개혁을 선도하는 정당이 될 것입니다. 73년 분단과 4대 굴욕, 한미동맹으로 전철된 적폐를 청산하고 전쟁위기 없는 항구적인 평화와 자주적 민주국가, 통일 번영국가를 건설하는 당을 만들 것입니다. 비정규직은 차고 넘치며 세계 최고의 장시간 노동으로 고통받으며
일상적 생존 위기로 내몰고 있는 정치를 청산하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자신의 다음으로 여기는 비정규직 철폐당을 거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농업을 포기하는 기막힌 일이 일상처럼 되어버린 농민을 외면하는 정치, 생존을 위해 영세자영업으로 내몰려 95%가 폐업을 반복하는 정치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흑수저, M4세대 등 포기만을 강요당하는 청년의 깊은 좌절을 희망으로 3중, 4중의 차별과 부당의 대우를 받는 여성 자신의 권익이 보장되는 직접 정치가 실현되는 바를 만들겠습니다. 새민중정당 경북도당 준비위원회는 이런 결연한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하나, 새로운 당은 당과 노동조합, 농민, 청년, 여성 등 굳건한 연대를 넘어 전략적 동맹관계로 상호 발전하는 민중정치의 전성시대를 열어가는 정당입니다. 하나, 새로운 당은 당의 기초조직인 부대가 살아 움직이는 당원의 당입니다. 당의 주인은 당원이고 당원의 당 활동은 분해를 통해 이루어지며 중앙당에서 분해에 이르기까지 막히지 않고 소통하는 건강한 당, 당원의 힘으로 살아 움직이는 당으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하나, 새로운 당은 현장과 광장, 여의도를 연결하는 정치를 실현하는 정당입니다. 1700만이 촛불혁명에 참가했지만 개혁 입법 하나 통과되지 않는 국회, 죽자고 싸우지 않으면 국회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 정치, 이제 끝내야 합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광장의 힘으로 결집하고 광장의 분노와 열기가 여의도로 흐르는 새로운 정치인 광장 정치의 당을 만들 것입니다. 하나, 새로운 당은 진보 대단결로 승리하는 당입니다. 새로운 당은 끝이 아니라 대단결을 실천하는 첫 발걸음입니다. 상층의 몇몇의 후대는 단결이 아닌 아래에서 평범한 일하는 사람들, 싸우고 투쟁하는 사람들의 피땀으로 단결을 실현하는 정당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새로운 당은 투쟁하는 과정에서 하나되는 당이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거대한 단결의 회의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새민중정당 경북도당 창당준비위는 270만 경북도민이 함께 새로운 직접 정치시대 진보 정치를 약속합니다. 2017년 8월 27일 새민중정당 경북도당 창당준비위원회 발기 일도 네, 우리 세 분 동지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다들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예, 진보정치 대단결로 꼭 민중집권의 새 시대를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앉지 마시고요. 제가 분명히 합창을 한다고 했는데 일어서서 함께 합창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커넌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얼굴을 보면서 예, 단결의 기운을 높여가는 예, 우리 합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가자 이 길을 함께 합창을 하면서 진보정치의 대단계를 이뤄내고 우리 민중정권의 시대를 대구 경북에서부터 그 초석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동굴을 이렇게 만들어서 예, 함께 손잡고 예, 합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마음만 주신 분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아까 못 받은 박수. 예. 감명 깊게 마음 잘 받았습니다.
역사를 남겨야죠. 사진 촬영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오십시오. 예. 예, 가까운 부장님. 이상이라도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 그냥 발견하고 그냥 기다리는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 마지막으로 Oh!